야구 역대 1호 안타, 1호 타점, 1호 홈런의 주인공. 사상 최초 프로야구 100호 홈런을 돌파한 야구계의 전설 이만수를 기억하십니까? 관중석을 들었다 놨다 했던 포수 출신 이만수 감독. SK 지휘봉을 내려두고 라오스로 넘어가 국가대표 야구단을 창단. 라오스에서 야구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중구에 있는 울산 제1중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차 한 대의 등장.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내려오죠. 발끝에서부터 느껴지는 위협. 그의 이름은 이만수. 자, 애들 반갑다. 롤모델의 등장에 떼창은 기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만수 감독이 제1중 야구부를 찾았습니다. 야, 애들아 잘 있었지? 네. 야, 반갑다. 야, 우리 사인이 하는 거 알지? 네. 오늘도 신나게, 재밌게 훈련한 거다. 알았나? 예! 너무 잘한다. 내가 보니까 이 정도의 액션이면은 전국 어디를 가도 없지. 너희들한테 이길 수가 없겠다. 알겠지? 예! 그래, 야구는 별 게 아니야. 볼 보고 볼치기다. 알았지? 예! 아이고, 조 감독.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잘 있었어? 예, 감독님, 잘 지내셨습니까? 역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예, 잘 생겼다. 이 코치, 잘 됐나? 그래도 참 열 몇 명 하다가 이래 너무 좋다. 예. 특히 제가 울산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울산 하면은 또 축구더라고요. 아, 모든 스포츠의 최고 인기는 야구인데 울산 지방에는 이제 축구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 울산 지방에도 그 야구가 아, 불모지가 아닌 정말 많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도시로 좀 만들고 싶어서 좀 시간을 내서 5분에 또 다시 한번 울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야구 불모지인 울산에서 뿌리 내리기 쉽지 않았을 야구부. 이들을 바라보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잠시 숨은 저력으로 주변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조수창 신임 감독이 있었습니다. 야구부 종패를 걱정할 만큼 선수가 10명뿐인 날도 있었지만 조수창 감독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수를 직접 영입한 덕에 어느덧 식구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몸 풀기는 기본. 달려라 달려. 아니 근데 왕년에 그 포수왕 체력 어디 가셨나요? 재밌네. 근데 못 따라가겠다. 걸음이 너무 느려요. 다시 제자리 원위치. 초창기 선수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이는데요. 어딘가로 이동하는 선수들. 저기 어디 갑니까요? 본격적인 연습 준비를 위해 서둘러 간이 경기장으로 투입하는 선수들. 그런데 연습 전 선수들이 밀대를 들고 직접 바닥 정리를 해야 할 만큼 제1중 야구부의 연습 환경은 열악합니다.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지도자는 잘 알지만 선수들을 지켜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애들아 반갑다. 그래 그래. 어이. 반가워. 이만수 감독의 방문으로 모두가 긴장한 듯한 분위기. 야, 빠르게 해. 그래 해봐. 네가 크게 한다 해도 크게 안 돼. 3번 타자이자 유격수인 야구부 에이스 3학년 김준환 선수가 준비 중인데요. 공을 제대로 때린 김준환 선수. 이어서 빠른 스피드와 최상의 팀 호흡으로 공을 잡고 던져냅니다. 오늘 선수들 컨디션이 100점 만점에 100점. 연습도 실전이라 생각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캐짜 너무 잘한다. 오늘 텔레비 나온다고 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작년에도 뵀었어? 예. 작년에 뵈고 나서 지금 보니까 또 어때? 반갑.
그라운드의 사령관이라 불리는 포수 출신 이만수 감독. 포수는 투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 경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포지션이죠. 포수 꿈나무 배강민 선수 옆에서 자세를 훈련시킵니다. 백선아, 네가 이제 훌륭한 선수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 딴 거 없어. 너희들 멀리서 왔잖아. 열심히 해야 돼.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 똑같이 밖에 안 돼. 올해 처음 이만수 감독을 본 1학년 이동희 선수도 뚫어져라 훈련을 지켜봅니다. 신기합니다. TV 봤어요. 화이팅 하시는 거 하고 그런 부분에서 멋있어요. 작년에 이제 감독님이 1박 2일 동안 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고 가셨는데 정말 애들이 1박 2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표정들이나 이제 표현이나 이제 야구를 하면서 이제 몸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연습이 이대로 멈춰지나 싶었는데 계속 이어집니다. 굳은 날씨에도 그라운드를 달리는 제1중 야구부 선수들. 다시 들어와서 같이 화이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맹렬하게 연습 중인 야구부를 바라보는 교장 선생님. 매일 뭐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뭐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을 못 주니까 몸으로라도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래 합니다. 야구단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예, 이제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 참 그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선수들 열심히 하는데 일단 선수 구성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근데 참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성적이 많이 올라오고 예년보다는 성적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곳은 날씨에 상관없이 선수들이 어느 때나 연습할 수 있는 실내 연습장인데요. 이곳 저곳에서 실력 향상 중인 선수들이 보입니다. 선수들이 목마를 세라 이만수 감독이 챙겨주시네요. 한쪽에서 어깨의 유연성을 늘려주는 추빙 운동까지. 배강현 선수도 타자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런 실력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꿈 하나를 마음에 품고 시간을 쏟는 선수들. 그래, 보스, 보스, 보스. 어이, 나한테 던지지 말고. 어이, 돌려. 비 내리듯 흐르는 땀방울에서 야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선수들을 볼 때면 감격이 몰려오는 이만수 감독. 그가 재능 기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넣어줘. 좋아. 잘하고 있어. 알았지? 그래, 그렇게 한 거야. 몇 학년? 1학년. 공을 잡고 던지는 것이 말 그대로 쉽게 말한다 오토매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오토매틱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14살이 정말 잘한다. 근데 리틀 이만수네. 많은 거 알아. 어떤 거? 공 던지는 거라든지. 포수에 대해 많이 배워. 손예지도 한번 일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 곳에서 발걸음을 해준 이만수 감독에게 조수창 감독은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의 이 정도 실력이면 제가 야구할 때보다 잘합니다. 저는 정말 못했어요. 예, 그래서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 보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 본인들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하느냐에 결정이 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자기 능력을 갖고 꾸준하게 그 연습을 한다면은 정말 나중에 훌륭한 선수로 될 거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못 뛰어도 뭐냐면.